뭐하려고? 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안 좋은 추억이 있을 만한 라면이 나와서 갖고 왔지? 그래서 그게 뭔데? 야, 너 놀래지 마라. 삼양 코다리 볶음 메뉴. 코다리? 장난해? 너 그럴 줄 알았어. 네가 코다리를 군대에서만 먹고 잘하는 집 안 가봐서 그래요. 그건 그렇다 치고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이 니게 4,980원인 게 개당 1,245원. 근데 근본 없게 또 왜 4개야? 괜찮아. 어차피 니게 먹나 5개 먹나 내 뱃살 찌는 건 똑같은 거. 아, 됐고 개드립 치지 마. 특징이 뭐야? 집 나간 입만 돕기에는 매콤한 코다리 조림 소스. 아, 코다리 어떻게 먹어? 코다리 맛있는디? 뭐 별거 있간디? 봉다리 뜯어놓고 흑백에 5분 30초 끓이고 물다 베리고 소스랑 후추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. 아, 잠깐 그거 안 볶는데 왜 볶음면이야? 아, 괜찮여. 들어가는 소스랜드 볶고 코다리 볶음하고 면인가. 아,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봐. 저건 첫날 만날 지랄이요. 면치기 잘해? 맛은 어때? 면은 불닭볶음면처럼 좀 도톰하고 매콤 달달한 생선 조림 맛이 난다? 코다리 이상하지 않아? 야, 코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 조림 맛이 나. 입맛을 돋게 하는 맛이야? 이거 밥 반찬으로 먹고 싶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 원래 너구리 볶음면 좋아했거든? 이젠 요거랑 그거랑 고민해야겠는데?